서른 살에 한 1억은 들고 있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막상 회사 들어오고 이제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진짜 회사 와서 느낀 것 같아요. 아, 명동? 7,000원, 8,000원? 보통 9,000원, 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뭐 커피를 누가 이렇게 사주면 저도 이렇게 사줘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먹을 때 저도 이제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아무 생각 없다 옆에서 누가 먹을래? 이러면 같이 먹고 싶어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하면은 8,000원에서 만원은 나가는 것 같거든요. 그게 꽤 크죠. 아, 요새는 다들 요리를 잘 하시네요. 다들 되게 성실하시구나. 너무 예쁘게. 어머. 아, 혼자 명절 놀이 하시는 건 아니죠? 이게 뭐죠? 여기까지 삼으면 너무 감당. 아니, 혼자 먹는데 저렇게? 대박. 며느리 삼고 싶다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? 네. 방송 먹어? 며느리! 며느리! 정렬하는 걸 좋아해요. 너무 예쁘다. 원래 이렇게 먹어. 급하게. 어. 친구 안 만나시고. 저렇게 젊을 땐 진짜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무조건 나가는데. 계속. 얘도 웃어. 영양식이야, 영양식. 뿌려 먹으라고 줘가지고. 닭볶밥에. 워낙 진짜 많이 먹겠다. 집이 좀 힘들었었거든요, 사실은. 대학생 때부터 작년까지. 그래서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고. 부모님이 뭐 어떤 집이나 다 그렇겠지만 부모님이 이제 영원하지 않다 그 내가 생각하는 그 영웅이잖아요. 그분들이 이제 늙어가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이제 앞가림을 해서 뭐라도 해놔야지. 어, 샘플 화장품 샘플이에요. 샘플 신청하는 거 인터넷에 제가 너무 많다 진짜. 다 왔죠. 아니 샘플만 모아도 화장품 살 필요가 없어 진짜. 다음 학기에는 선생님으로 변신할 것 같아요. 비운다는 거에 대한, 비우고 버린다는 거에 대한 그런 기쁨을 여기서도 좀 느끼는 것 같아요. 화장품 샘플 봐봐. 와, 진짜 엄청 찬사해도 되겠다. 혜연 씨랑 결혼하는 사람은 진짜 다이아몬드를 주는 사람이죠. 큰 거 하나씩 이렇게 지르죠, 저도. 어떤 거 주셨어요? 뭐 가방 많이 샀고요. 일단 최근에 지른 건 이게 있고요.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. 아, 너무 무서워. 어머, 안에 명품 왜 이렇게 많아? 뭐 얼마예요 이거? 명품 가방 비싸긴 해도 또 오래 써가지고 그 값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미안인가? 조만간 사라질 아이들에게 인사를 좀 작별 인사를 좀 해야겠거든. 어머, 사람도 변해도 물건 안 변해요. 명품 오래가. 금도 안 변해요, 금. 도시락 싸, 도시락 싸기. 치킨 덮밥 하려고요. 메뉴는 그날그날 생각나는 대로. 혜연 씨는 밥값이, 점심값이 원래 12,000원씩 들었는데 이거를 다 도시락으로 대체했어요. 아, 그럼 뭐 30만 원 가까이가 세이브가 되겠네요. 근데 중요한 건 혜연 씨가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사실 완벽해요. 엄마가 다 이렇게 포부를 해가지고 통 좀 보세요, 이거. 이건 엄마가 직접 만든 맛간장. 어떤 게? 이거.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른 간 안 해도 돼서. 그래, 혜연 씨는 잘은 모르지만 승부욕이 있어요, 승부욕이. 맞아요. 무조건 잘 되죠. 아, 어머. 도시락이. 예. 이거
요리 솜씨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있더라고요. 이거 보고 충동 구매하겠네, 배고파서. 일단 살이 빠졌어요. 그리고 먹는 거 자체는 되게 좋아요, 도시락을. 근데 이제 만드는 거를 제가 만드니까. 저렇게 딱 도시락 만드는 거. 대단하죠. 저거 팔아도 될 것 같아. 이걸 사진을 계속 찍어 보내주시는구나, 회사에서. 진짜 똑순이다. 이게 확실히 저축이 유리한가요? 확실히 유리하더라고요. 제가 따로 그렇게 돈 쓰는 데는 없어가지고. 맞아요. 그 먹는 게 좀 많았는데 점심을 싸가니까 확실히 좀. 그 노하우가 있습니까? 이제 밥이야 우리가 알아듣는데. 반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서 한 달에 네 번만 하는 밑반찬으로 가는 건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. 저는 그냥 그날 퇴근해서 집에 가면 그날 먹는 거를 하면서 다음날 거 그냥 같이 싸요. 아, 그럼 뭐 매일 하는 거네요? 네, 덮밥류로 싸요. 한 번에 먹을 수 있고. 그럼 그렇게 도시락 싸우면은 가서 같이 먹을 사람 있어요? 아니면 어때, 혼자 먹어요? 처음에는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한두 명씩 같이 먹기 시작해서. 전도를 하는구나, 전도. 야, 약간 예수님 느낌인데. 그렇지, 이 법률사무소에 직원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언니 뭐 하는 거야? 너도 한번 해보지 않으려? 어머, 우리 엄마네. 아, 저희 집이요. 집에 오면 이런 게 너무 좋아. 내가 요리 안 해도 되고 엄마가 요리해준 나는. 네. 남이 해줘야 맛있나 봐요. 나 일주일 만에 와서 가끔 하면은 잘 먹더라고. 괜찮아? 응. 그 출석 체크 잘 하고 있어? 한 번 못해서 잊어버려가지고. 아, 저거 정말 잘했어. 앱테크 힌트 있잖아요. 앱테크 달인이야. 됐네. 이거는 그거야. 앱을 다운받는. 그건 뭔데? 엄마한테도 제가 시켰어요. 좀 중요한 거는 엄마 보고 하라고. 제가 화장품도 있고요. 포인트 모으는 거. 정확하진 않은데 계산해보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혜연 씨 덕분에 화장품 안 사게 됐어. 저도 언니 때문에 앱테크 시작해가지고 어플 다 깔고 포인트 다 모으고 화장품도 샀어요. 그래서 샘플도 없고 맨날 진짜. 일 없을 때는 짬짬이 어차피 뭐 딴짓 하느니 딴짓 하면 사람 다 쇼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쇼핑 대신에 이제 그런 핫딜들을 찾아보고 있죠. 이게 화장품 내공이 엄청나네요. 미끼나 이런 것도 많은데 다 이렇게 검증받은 데만 들어가시나 봐요? 제가 사실은 입사하고 나서 가입한 그 재테크 카페가 있거든요. 이제 거기서 원래는 이제 뭐 자산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갔는데 봐도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벤트를 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저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이 거기 계신 거죠. 항상 그래서 있죠. 앱을 깔아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를 디렉션을 딱 주세요. 아, 지휘를 해주는구나. 시행착오가 없이. 그러니까. 네.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기자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만 했거든요. 그렇게 하면서 기사 관련 기사 같은 거 보게 되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대충 어떻다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. 아직도 앞으로 오를래나 해가지고 사도 떨어질 경우도 많고 반대인 경우도 많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좀 습관이 든 것 같아요.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했는데 까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침에 기사 하면 어떨까? 이제 장 시작할 때 어떻게 할 건지도 좀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거 같아요. 3시간마다 한 번씩 룰렛 돌리기 이런 것도 있어요. 거의 꽝인데 그것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하고 있어요.
혹시나 모를 그렇죠 포인트를 위해서 룰렛을 돌리는 겁니다. 아, 한 판이 아니네. 됐어? 원래 단순 잘 안 되는데. 뭐 어플을 출시하는데 반려견 견주 입장에서 어떠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얘기해주고 한 시간 동안 받아오고 또 하나는 테스트 화장품 블라인드 테스트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쓰고 가서 어떤지 얘기만 해주고 5만 원 받아. 이벤트 들어가면 출석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번 달은 제가 다 했어요. 그래서 이게 톤이라 그러거든요. 얘네가 이게 3,000톤이 되면 3,000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. 뭔가 소소하게 부자가 된 느낌. 그런 거 있잖아요. 현금이 아니라 어디에 금 한 돈 이렇게 뒤로 숨겨놓는 그런 느낌 있죠. 이게 근데 팔아야지 내 돈이긴 하지만 굉장히 뭔가 뿌듯하고 이제 막 자신감 펑펑 되고 모든 마음 평화는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 그랬잖아. 맞는 말이야. 누가 그런 딱 맞는 말을 했는지.